양이 힘이 너무 좋으신데. 너무 멋지셨어요, 아버지. 아, 누구신지? 그냥 아. 아버지 잠깐 이쪽으로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멋있으시다. 예사롭지 않다. 저희는 이제 보통 노래할 때 배심이 있고 조금 울림통이 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뵈니까 그 생각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. 아버님 이렇게 좀 딱 버티고 쓰셔서 얼마나 경건하게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지 저도 계속 너무 진지하게 빠져서 봤어요. 네, 아버님 잘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와. 소리가 그지 노래하는 모습 딱 맞아. 아니 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. 근데 아버님이 노래 부르시는데 뭔가 그 막 품어주시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카리스마에 압도당해서 들었는데 아버님 너무 멋지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예니 시원님 노래 실력이 너무 놀라웠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예, 다행입니다, 아버님. 아버님 저기 성악이나 이런 거 전공하셨던 적이 아니 성악을 하라고 네.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이건 못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테너 찬양대 성가대 아~ 테너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예, 그래서 매주 가서 이렇게 테너 연습을 하고 하시고 예. 예. 그리고 요 노래는 제가 요거를 배운 지가 1971년도에 배웠어요. 아침 이슬 노래를요. 아침 이슬이 근데 71년에 세상에 발표됐어요. 예, 그때 제가 그렇죠. 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예, 그래서 노래라고 아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. 아.